그래서 사진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목록부터 얘기해볼까? 컨셉을 얘기해야 목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안녕하세요, 한말로만입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영상 본을 날려먹는 말하면 지금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굿즈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상반기 굿즈 여행 콘텐츠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배낭 여행 콘셉트로 차근차근 한번 렛츠고. 자, 1월 26일 기준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콘셉트 없었습니다. 그 다음 기획 콘셉트는 있었습니다. 예. 바로 젊은 세대의 유머에 맞춰 피를 위한 히트로바트로 템, 쟤를 위한 보부상 같은 느낌으로 기획해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수저 세트를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원내나 투내나 역시 네. 단가는 문의해봐야 아는 상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스카프 선수가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잘 만들면 멋일 수 있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활용은 이제 머리 스카프 추울 땐 덮고 가방에 달 수도 있고 네. 아예 지도로 만들어서 본인이 다녀온 나라 이제 배지나 네. 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네. 것도 한번 생각해봤었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나왔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회용 필름 카메라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PPT를 작성하면서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성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 단가가 비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의해봐야 안다라고 두렵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결국엔 하게 됐죠. 너무너무 네.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죠. 네. 아쉽지만 다음에 어떻게든 뭐 다음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될 수 있겠죠. 고체 가글, 세면타올, 룸, 네. 후천시 필요한 제품, 그러니까 우산 같은 거나 네. 그리고 우비 네.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되고 양말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분명히 딱 봤지만 6월 1일에 다시 제가 포기하고 싶다고 들게 살았네요. 요리를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속옷 제작이 쉽진 않은 전망이나 욕심이 났다. 네.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작하는 업체 자체가 잘 없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니 같은 가장 모자름. 이거는 서솔에게 고견을 구했지만 네, 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무리다. 예. 판단이래요. 무리. 파우치류, 보부상을 위한 수납공간. 좀 귀여운 거 뭐. 예. 좀 귀여운 거. 또 하우스품 거. 그러니까 타이백이 그때 빠져있었어요. 이런 거. 약간 접을 수 있는 그 장바구니 있거든요. 비닐 소재.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5,000개부터 생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소떡 깎기도 하려고 했는데 미친 신제품 하다 소떡 깎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문고리, 아이고,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여행 일기장. 그러니까요. 그림 일기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같이 구성해도 네. 괜찮을 텐데, 노트가, 좀 어려웠죠? 예. 네.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판매 시기는 3월. 새해 학기 시즌에 맞춰서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고민은 생글이라고 대표적으로 상품 노트를 여름 시즌 맞춰 판매를 해도 좋겠다. 라는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치저치저 해가지고, 지금 팝니다. 결론은 지금 판다.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 지금 판매를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입금 시기부터 제품을 받을 때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걸 계속 온고잉을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해서 항시 판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매출량이 나아졌을 때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요 판매도 리미티드일 가능성이 조금 보이거든요. 한정 판매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떡볶이 굿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주문을 얼른 또 받아야 또 주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선주문 일시를 늘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리미티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찍어. 우와. 오. 귀엽다. 딜런 앤 딜런. 와. 딜런 K 앤 딜런.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도 숙소 예약하지 말고 그냥 가서 현지에서 그냥 대가리 깨면서 다니는 그런 방법도 있어. 난 너무 좋아해. 난 첫 여행 그렇게 다녔잖아. 진짜 루트만 짜고 냅다 갈까?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만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는 느낌 같은데. 아, 그래도 숙소는 다 예약하고 갔잖아, 원래. 그때, 그니까, 텀블벅처럼 우리가 뭔가 준비할 게 많았을 때는, 여행이 오래 걸리는,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티켓만 끊으면 가는 거 아니야? 아, 그 샘플이 나와야 간다. 아, 샘플이 나와야 된다.
그럼 샘플 사용을 했잖아. 아, 할지 말지. 나 주문해야 되니까. 둘 다 제일 큰 사이즈예요? 네. 아, 존나 귀엽다, 씨. 큰, 둘 다 큰 걸로 한다, 아니면은 처음에 거 큰 걸로 내고 그 다음에 리오더 때 한 줄로 된다. 전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줄짜리도? 아, 둘 다 예뻐. 둘 다 예뻐. 어쩜 좋아. 어떡해. 야, 야. 그럼 그렇게 하자. 처음에 갑자기 처음부터 두 개를 다 팔자. 당연히 지금 하자. 아, 하자고 그래서 나도 마음 정리가 안 돼. 나도 다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나도 다 마음에 들고 나도 다 팔고 싶어. 근데 그게 되냐고. 돈 있어? 네. 아, 대단한 상품이네. 그치. 엄마 아무튼 이거 들어. 좀 그렇겠지만. 엄마 저거는 엄마 이거 들어. It's okay. 가능. 까나 이거 들으려? It's okay. 어. It's okay. 엄마랑 딸이랑. It's okay. 괜찮다. 어머님 초대해가지고. 어? 최종 의견.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수리시켜. 체결. 됐다. 엄마도 들게 해야겠다. 좀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요? 네.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기회가 많을 거예요.